안녕하세요. 소방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희를 전기 기능사로 만들어주기 위해 이렇게 전기 과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동희야, 응.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오빠가 응.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응. 지난 시간에는 저항에 대해서 뜯어보았어. 응. 그래서 뭐 고유 저항 같은 것도 알았고, 그리고 그 저항의 온도 계수라고 해가지고 응. 저항이 정특성을 갖고 있는 것, 즉 응. 온도의 상승에 따라 저항이 점점 커지는 그런 것이 있어서 대표적인 게 바로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게 있고 그리고 또 음의 특성을 가진 녀석들이 있었어. 뭐 규소도 그런 게 있고 실리콘도 그런 게 있다고 했잖아. 그런 거에 대해 있고, 그리고 온도 계수, 그래서 1,2,3,4에서 1을 빼고 234.5분의 1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전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 그래. 전력. 이 전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기를 굳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접했을 거야. 전력은 영어로 파워라고 쓴다. 력. 이 력이라는 게 뭐겠어? 힘력. 그치. 힘력이 되겠지. 힘력을 써서 그런 거고. 자, 그리고 전력의 기호부터 우리가 알아보자. 전력의 기호는 파워에서 따서 P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VI를 쓴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직류, 즉 DC에서는 이렇게 VI를 쓰는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 그냥 여담으로 알아도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가는 거는, 이거는 교류에서는 이렇게 써. 즉 이 코사인 세타라는 건 역률이라는 거고,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는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어. 뒤에 가면 또 자세히 나오니까. 어쨌든 P는 VI인 거고, 또 이 VI에서 V 자체가 옴의 법칙에서 뭐지? IR이지. 그러면은 IR에서 다시 I를 곱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되면은 IR 곱하기 I는 I제곱 R로 볼 수가 있지. 그치? 그리고 또 I라는 것이 우리가 또 옴의 법칙에서는 뭐와 같지? R분의 V와 같지. 그러면은 I의 제곱이라는 거는 무엇이냐? I 제곱은 R분의 V의 제곱이니까 R 제곱분의 V 제곱과 같지.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R이 또 있잖아. 여기서 R을 곱하게 되면은 지워지고, 지워져서 R분의 V 제곱. 고로 전력이라고 하는 P는 VI이기도 하고 I제곱 R이기도 하고 R분의 V제곱이기도 하다. 이런 거야. 그런데 이것을 또 달리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무엇이냐? 바로 전력량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해줄게. 자, 그리고 단위라는 것이 되게 중요해. 동희는 이 단위 많이 들어봤을 거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조명 같은 것을 살 때 몇 와트짜리 전구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와트라는 거 많이 들어봤지. 바로 그 와트를 써. 와트라는 것은 W야. 그래서 와트라고 읽는데, 이 와트라는 단위는 일의 양이라고도 말을 해. 일의 양.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거는 우리 문과 출신들이 일하면은 보통 이제 노동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야. 뭐 컴퓨터 앞에서 무엇인가를 만들거나 아니면 오빠같이 현장에서 벤치를 잡고 일을 한다. 그래서 그런 일의 양을 가르켜 와트라고 하는데, 이공계에서 말하는 일의 양이라는 것은 결국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말해. 그러니까 사람이 국한돼서 노동을 한다는 개념보다도 사람이 아닌 무엇인가, 여기에서 이제 전기가 되겠지. 바로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한다. 뭐 회전 에너지로 바꾸면은 선풍기 날개 돌려서 시원한 바람을 하고, 뭐 빛 에너지로 바꾸면 조명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이 일의 양이라는 것은 또 다른 단어로 이런 것을 쓰게 돼. J/S. 자, 여기서 말하는 J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오, 동의.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었는 바. 그래. 줄인 거고, 이 퍼 S가 붙는 거는 S는 결국 시간. 그치. 세컨드. 그러니까 초당 일의 양을 말하는 거다. 즉, 이 와트라는 거는, 1시간, 2시간 동안에 뭐 전기를 쓰는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1초당의 전기가 쓰는 거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집 텔레비전 있잖아. 이게 48인치 LED TV더라고. 그래서 오빠가 예전에 그 소비 전력을 살펴보니까 115와트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더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 1시간 동안 115와트를 쓴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바로 1초에 쓰고 있는 전력. 즉, 1초에 일의 양을 말하는 거야. 어마어마하지? 많이 쓴다고 볼수 있어. 그러면 이게 1시간으로 가게 되면은 1초가 1시간으로 가니까 3600을 곱해주냐? 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이것은 또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돼. 일단은 와트라는 것이 이런 거고. 자, 우리가 그리고 전력을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은 전기와는 좀 관련이 없는데 같이 알아둬야 할게 있어. 바로 마력이라는 것이 있어. 마력. 마력은 한자 그대로 말마자를 써가지고 그런데 이 마력이라는 것은 기호로 보통 HP 또는 PS라는 것을 많이 써. HP에서 H는 말의 힘이 되어서 따서 horse 그리고 power. 여기서 많이 따왔겠지. 근데 이것을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오빠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 모터 같은 거 설치할 때그 모터 하시는 분들이 이게 몇 마력짜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이게 뭐 3마력짜리 모터다, 10마력짜리 모터다. 근데 이게 전력과는 다른 개념이잖아.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력으로 환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럼 마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오빠가 이야기를 해줄게. 오빠 그림을 잘못 그리지만은 그냥 말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한마디 그려볼게. 말은 꼬리가 참 멋있게 생긴 동물이야. 그런데 이 말에다가 우리가 도르래를 하나를 걸고 이곳에 줄을 딱 매달아서 여기 아래다가 상자를 하나를 놨어. 상자라기보다는 물건이라고 하자. 근데 이 물건의 무게가 75kg야. 자, 그런데 이 물건을 1초 동안에 1m 1m에 해당하는 높이로 끌어올릴 수 있는 힘. 1초 동안에. 이걸 가리켜 우리가 1마력이라고 정의를 내렸고, 이 1마력은 뭐 이래저래 복잡하긴 하지만은 살짝살짝 달라. 먼저 기호가 HP로 썼을 때그 1마력의 값은 몇 와트가 같냐? 바로 745.7 와트.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1마력인 거고, 그리고 PS라고 하는 것. 이걸 단위로 쓰게 되면은 735.5 와트. 이렇게 사용해. 그런데 통상 이두 가지가 헷갈리기도 쉬우니까 1마력 하면은 0.75 킬로와트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모터가 4마력짜리다. 4마력짜리의 모터를 이용해서 뭘할때이 4마력이라면 0.75에서 4를 곱하면 뭐가 되겠어? 약 3킬로와트 정도가 되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이렇게 계산을 할줄 알면은 되게 요긴하게 쓸수 있을 거야. 자, 이번에는 최대 전력 전달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 최대 전력 전달 조건. 자, 조건이라는 거, 조건이 없는 게 무조건이라는 걸 알겠지? 근데 이렇게 다시 조건이 걸려 있다는 것은 어떤 약속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야. 그게 무슨 약속이냐? 그러면은, 자, 앞서 오빠가 저번에 회로를 막 그려준 게 있을 거야. 그 회로를 다시 그려줄게. 여기에 저항이 있고, 여기에 직류 전원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또 저항이 있어. 자, 그러면은 여기가 바로 직류 전원이잖아. 그때 기전력을 설명을 할때 이랬었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저항이 바로 전원 자체에 있는 저항, 즉 전원의 내부 저항. 그리고 여기는
부하저항이다. 그렇게 공부를 했고, 실질적으로 전압의 개념은 여기다. 이런 얘기를 했었을 거야. 단자 전압이라고도 했지. 그리고 전류는 이렇게 통한다. 자, 기억나지?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최대 전력 조건에서는 여기에서 해당하는 최대 전력이 언제이냐? 전원의 내부 저항과 최대 전력 전달 조건으로 전원의 내부 저항은 부하 저항과 같다. 이게 여기서 핵심인 거야. 그것을 다시 표현하면은 스몰 R은 R과 같다 이거잖아. 자, 이걸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그 최대 전력이라고 할수 있는 걸알수 있어. 최대 전력. 최대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최대가 영어로 맥시멈이잖아. 그래서 보통 아래 점자로 M을 써. 그래서 최대 전력이라는 것은 P하고 M 이렇게 돌아가. 자, 이건데 우리가 앞서 P는 VI라고도 했지만은 I제곱 R이라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나? 자, 그걸 잘 생각해서 보자. P는 I제곱 R이다. 기억나지? 그런데 이 I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야, 여기에서. 자, I라는 거는 R분의 V라고 했잖아. 근데 이 R이라는 게 결국 직렬이니까 이 스몰 R과 R의 합인 거잖아. 그치? R 플러스 R분의 V인데 이거는 또잘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자체가 지금 전원의 전압이잖아. 이게 바로 E잖아. 그래서 이거는 R, 스몰 R 더하기 R분의 E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돼. 왜냐? 전지에서 나오는 기전력이기 때문에 그래. 자, 이것을 다시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 먼저 가로를 쳐주고 스몰 R 플러스 R분의 E의 제곱에다가 R을 곱해준다 이런 거야. 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제곱을 하기 전에 최대 전력 전달 조건으로 전원의 내부 저항 스몰 R은 R과 같다. 바로 이 공식 기억나지? 이거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 스몰 R을 R이라고도 볼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VR이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R 플러스 R분의 E, 제곱. 그치, 이것의 제곱에다가 다시 또 R을 곱해준다. 그러면은 이 R에 E의 제곱. 그치, 곱하기 R가 같다.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정리해야 된다. E의 제곱은 4지. 4 R 제곱분의 이 제곱 E의 제곱 곱하기 R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고칠 수 있냐? 지워지지. 그렇게 되면은 이 제곱 4R분의 2의 제곱과 같고 이것은 다시 R은 스몰 R과 같으니까 4 스몰 R분의 2의 제곱과 같다.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4R분의 2의 제곱은 4 스몰 R분의 2의 제곱과 같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돼. 어렵지 않지.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전력량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해볼게.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측정할 때는 우리 집이 보통 이렇게 있거나 뭐 아파트가 계약이 있거나, 그치, 바로 그거야. 이러면은 어딘가 귀퉁이에 이렇게 전기줄이 들어오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계량기라는 게 이 계량기라는 거는 사실 전기 쪽이 아니라 모든 계량할 수 있는 기계를 다 계량기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전력량계라고 표현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전력계가 아니라 바로 전력량계라는 단어를 쓴단 거야. 량. 즉, 전력의 양을 말하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1초 동안의 일의 양을 전력이라고 했으면 이 전력량은 그걸 쭉 누적을 시켜가지고 특정 시간대에 어느 정도 전력을 사용했는지 그 양을 보는 거야. 그래서 한전에서 보통 이것을 토탈 낼 때는 한달 동안에 쓴 요금을 내는데 그 전에 일단 한 시간 동안에 쓰는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서 거기에서 한 달로 이렇게 합산을 해서 나가는 거. 즉, 적분을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전력량이라는 거는 기호는 W를 사용해.
그리고 단위 같은 경우에는 때에 따라 다르지만은 와트에다가 시간을 개념을 해서 아워를 쓰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실제 우리가 가정집이든 어디든 전기를 쓸때 와트 정도가 아니라 킬로와트로 넘어가,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은 많아지니까. 그래서 통상 많이 쓰는 거는 킬로와트 아워, 이걸 많이 쓴다. 뭐 그렇게도 쓸수 있고, 또 하나 바로 앞서 전력의 단위를 기억할까 모르겠는데, 전력은 와트라고도 했잖아. 그리고 이는 줄퍼세크라고도 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그 시간이라는 것이 나눠졌는데, 거꾸로 시간을 곱해준 거라고 그랬잖아, 전력량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량 같은 경우는 이런 단위도 써. 바로 이 줄퍼세크에서 세크, 세컨드, 즉 초라는 것을 곱해줘서 그냥 단순하게 줄로 사용하게 된다, 이런 것도 알아둬.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 전력량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맞춰줄게. 전력량은 결국 전력에다 시간을 곱한 개념이다. 자, 그러면은 전력 있잖아. 전력은 P라 그랬어, 그치? P는 뭐와 같아? VI와 같지. 이걸 통하면 우리가 전력량도 쉽게 구할 수 있어. W는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걸 했잖아. P에다가 소문자 T. T는 time, 즉 시간을 말해. 시간을 곱한 개념인 거고, 이는 또 달리 말을 하면은 VIT와 같다. 그리고 앞서 오빠랑 같이 그 P가 I제곱 R인 걸 기억하지? I제곱 R에다가 또 역시 시간을 곱한다. 또 전력 자체가 R분의 V제곱인 것도 기억나지? R분의 V제곱에다가 역시나 T를 곱한다. 단위는 아까 말했듯이 뭐 와트 아워가 되기도 하지만은 통상 줄을 많이 사용한다. 이 줄이라는 게 결국에는 일의 양을 말해. 그런데 특정한 시간을 정한 것이 아니지. 특정한 시간을 정했다 그러면 줄퍼세크나 줄퍼아워나 이런 식으로 가는 개념이야.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는 좀 알아두는 게 좋아, 상식적으로. 왜냐? 실무적으로서는 이 줄이라고 많이 하기보다는 킬로와트 아워라는 것을 많이 사용해. 킬로와트 아워라는 거는 1시간 동안 1킬로와트를 쓰면 1킬로와트 아워라는 그런 개념인 거야. 그래서 이것은 또 달리 말을 하면은, 자, 1킬로와트 아워를 다시 말을 하면은 1000와트 아워랑 같아. 자, 이 1000이라는 거는 10의 3승과 똑같지, 그치? 10의 3승 곱하기 3600. 이 3600은 뭐 어디에서 나온 거냐? 줄. 1시간 동안의 초가 총 3600초야. 60초 곱하기 60분이니까, 그치? 그렇게 된 개념인 건데, 앞서 오빠가 전력을 설명할 때는 바로 시간을 나눠준댔잖아. 근데 거기에서 시간을 나눠준 거에서 나눠준 것이 아니라 곱해주는 개념, 즉 초로 곱해주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바로 전력량, 즉 줄과 같다, 이런 얘기야. 이것을 그래서 좀더 간단하게 한다 그러면은 이 3600은 3.6 곱하기 10의 몇 승? 왜 6승이래? 3.6 곱하기 10의 3승이 되지, 그치? 그러면은 10의 3승에 10의 3승을 곱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10의 3승 곱하기 3.6 곱하기 10의 3승은 3.6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되고, 단위는 똑같이 줄을 사용한다. 여기까지 알아두면 돼.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 전력이라는 것은 1초 동안의 1의 양, 그리고 전력량이라는 것은 이 초라는 것을 정해주지 않고 딱 잘라서 1의 양인 건데, 통상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1kW 와원은 3.6 곱하기 10의 6승의 줄과 같다. 이것까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두면 돼.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것만 체킹해 줄게. 전력량이라는 것은 바로 시간을 곱한다.
전력에서 시간을 곱한 개념이고 1kWh는 3.6 곱하기 10의 6승 줄과 같다. 이해하겠지? 그리고 최대 전력 전달 조건에서 바로 이 공식. 왜냐? 스몰R, 라지R 같다. 이걸 우리가 하고 그래서 전력과 전력량은 참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헷갈리기 쉬운데 시간의 개념이 있으면은 전력량, 시간의 개념이 없다 그러면 전력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 동의가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고 우리 밥 먹으러 나가자. 그래. 하나 목소리가 살았어. 화이팅. 자 다시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